단맨 에세이 맨날 먹는 밥. 저는 밥이 좋습니다. 만일 국수나 빵 종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10중 8구는 밥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에서 땡기는 것이 있다고나 할까? 아니면 그것이 속을 편하게 한다고나 할까? 그런데 밥을 어디 한두에 먹어왔습니까? 미국에 살아도 거의 맨날 먹는 것이 밥이지만 그래도 밥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중국 본토가 공산화될 조짐이 보여서 일부 지체들이 대만으로 피난 내지는 사역의 확산을 위한 이주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만은 사회도 어수선했을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 마음도 혼란의 와중에서 공허했을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열자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렸답니다. 그때 선포된 메시지는 우리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가지 밥, 즉 그리스도 자신만을 말하고 관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외의 것을 기대하고 왔던 분들은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떡, 저 떡, 각종 떡이심을 장황하리만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를 살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 떡으로 온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쉽고도 어려운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 말이여?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그 말을 듣던 상당수의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방면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예수 먹는 생활이 없다면 다 빚 좋은 개살구 내지는 그림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믿는 이들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먹으면서 많은 감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중요 진리들,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의 실행들, 주의 주장들, 그 중에서 우주 가운데 참 실제이신 주 예수님 자신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껍데기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실제이실지라도 내가 그분과 격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분의 능력과 속성과 미덕이 나와 뗄 수 없는 연관을 맺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떡으로 먹음으로,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밥으로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까무라치도록 거북스러운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먹는 이 비결을 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깊이 기도하며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저 같은 사람들은 뭐니뭐니 해도 밥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아멘.